제가 봤을 땐 삼성전자나 현대차, 포스코 이 회사는 시가총액 대비 지금 충분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네.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하락을 할 때 마진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냥 하락을 할수록 배당이 올라간다든지 네. 주식 투자로 예. 돈을 버신 거죠. 아 그럼요. 지금 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한 뭐 100억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주식을 지금 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되고 몇 살 때부터 시작하신 거죠? 거의 20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 올해 나이가? 지금 네. 나이? 아, 남자 나이 물어본 것도 실례였나? 큰일 났네. 83년생입니다. 저 82년생. 예, 지금. 19년 정도.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에 관련된 책도 네. 뭐 한 7권 정도 쓰고 해서 예. 그래도 또 제가 잘 투자를 해서 잘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영님께서는 주식 투자 예. 어떻게 시작이 되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처음에 이제 시작할 네. 때 제가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네. 좀 이제 친구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상황인데 굉장히 어렸을 때는 그냥 평범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평범했는데 아버지가 제가 좀 17살 때 좀 일찍 돌아가시게 돼서 제가 주식 투자를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때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시다가 네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대기업에 원래 좀 다니시면서 이제 돌아가셨다 보니까 뭐 네. 안보험이라든지 뭐 위로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현금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코스닥 버블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였어요. 네네네. 그때 이제 아무래도 제가 17살이고 제 동생이 12살 이렇게 어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으시겠죠. 걱정이 많으신데 주위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한번 해봐라. 왜냐 그때 이제 주식이 되게 잘 될 때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잘 안 되잖아요. 주식 네네. 투자를 하면 왜냐하면 이제 약간 묻지마 투자인 거죠. 묻지마 투자. 예, 이제 이게 오랜만에 들어본다. 옆에서 이제 사라 사라 하면. 근데 그때도 어머니도 되게 좋은 주식을 사셨거든요. 어떤 네네. 주식을 샀냐면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 하나로통신. 아. 거의 대장주였어요. 대장주였는데 아마 하나로통신이 고점에서 거의 18,000원에서 정확하게 3,000원까지 쫙 이제 떨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굉장히 슬퍼하시는 걸 보고 고등학생일 때 제가 도대체 주식이 뭔가. 네네. 그러니까 친구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네.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네. 또 매일경제신문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경제지를 열심히 보면서 주식 가격을 계속 추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계좌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아니까 보통은 왜 고등학생일 때 신문은 봐도 시세표는 잘 보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커다란 그렇죠. 시세표를 이렇게 그렇죠, 보면서 그렇죠. 오늘의 가격은 어떨까 이러면서 보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을 접하게 되고 또 네.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이제 공교롭게 20살이 되면 네. 그 2002년부터 2007년 때까지가 대세 상승 시기였거든요. 주식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갈 때라서 네. 그때는 뭘 해도 약간 주식이 되는 약간 그런 장이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주식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네.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식 투자하면서 좀 힘들었던 적은 없으세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항상 사실 항상 힘든데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힘든 적이 없죠, 사실. 그렇죠. 힘이 드는데 뭐 네. 가장 크게 힘들었던 것은 이제 그동안 과거를 보면 서브프라임 때. 네. 서브프라임 때 이제 거의 지수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2,200부터 네. 지수가 900포인트까지 폭락하거든요. 반토막 이상을 폭락을 하면서. 그때 이제 굉장히 힘들기도 했고 공부를 좀 그때 많이 했던 그런 시기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주식은 원래 처음부터 계속 돈을 벌기 시작. 왜냐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네. 대세 상승이었는데 예를 네. 들면은 이제 그때 얼마나 많이 상승을 했냐면 현대모비스가 6,000원이었었는데요. 네. 거의 8만 원까지 상승을 하고 현대중공업이 그때 만 원도 안 했어요. 네.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근데 그게 5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고 그때 뭐냐면 차화정이라고 하죠. 아, 그쵸, 그쵸. 예, 자동차, 화학, 그다음에 네. 뭐 건설 이런 주식들이 왜냐하면 네. 중국이 성장하면서 네.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그런 자료를 찾아보면 베이징이 뭐 10년 전부터 해서 막 엄청나게 발달하는 네. 딱
그때랑 맞물렸기 네네. 때문에 주식이 제가 처음에 이제 주식을 이렇게 오래 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 이제 수익이 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약간 시작을 하지 않았나.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이 뭐 대세 상승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때 경제위기 때 글로벌 그때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아니면 박스피도 있었는데 어쨌든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뭔가 돈을 벌게 된 계기 뭐인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돈을 벌게 된 계기가 가장 큰 게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어떤 이제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그러한 네. 유산으로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을 좀 더 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종목 자체도 약간 대형 우량주로 많이 손을 댔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한참 매매를 많이 했던 주식이 제일 많이 매매했던 주식이 아마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라든지 뭐 한국타이어. 네. 그 다음에 그때도 네이버가 잘 됐었어요. 지금도 네이버가 잘 되지만 그때도 네이버가 굉장히 잘 됐을 때고 네. 뭐 그런 대형주로 주로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왜냐하면 그 회사가 단 하나도 망한 회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나. 끝까지 살아남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그럼 이제 20살 때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많은 자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주식으로 번 돈을 좀 그 안에서 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 안에서도 뭔가 포트폴리오가 옛날보다 조금 더 다양해졌을 수도 있고 분산 투자로. 예? 아니면 주식에 있는 돈을 좀 이제 보통 흔히 부동산, 예. 빌딩이든 아파트든 예. 그쪽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식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역시 예, 그게 주식으로 부자가 된 분들의 특징이 부동산을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주식에 대한 애정이 제가 엄청 각별하거든요. 네. 각별해서 뭔가 네. 뭔가 이게 주식 전광판을 보면 네. 뭔가 나의 터전.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예. 약간 작가인 예. 제가 예. 서점 가면 예. 되게 뭔가 예. 뭔가 마음에 안심을 가지는 예, 예. 약간 그런 느낌을 있어요. 그래서 주식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경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네. 생산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생산성이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질문하다 보면 결국은 기업이 잘 돌아가야지만이 고용이 이루어지고 그쵸. 고용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생산성이 올라가야지만이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도 올라간다. 약간 그러한 개념이 있어서 네. 사실은 어떤 더 성장성 있고 좋은 기업이 네. 나타날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편하죠. 그 나라 전체적으로는 예? 제가 듣기로는 이 주식과 부동산 사실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재테크인데 예? 말씀하신 대로 주식이 시장이 더 좋은 게 좀 더 예? 경제는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게 예? 좀 맞는 말인가요? 아, 그럼요. 부동산 자체는 네. 생산성이 없잖아요. 네네. 생산성이 없고, 주식이 결국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데, 기업이 생산성이 늘어나야지만이 사실은 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부동산의 부도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면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죠. 저는 작가님한테 오늘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하지 마세요. 어떤 질문을 해보고 싶었냐면, 네. 뭐 주식 투자를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본격적으로 한 거는 작년 올해 2년 정도. 혹시 어떠세요? 주식 투자 해보시니까. 어렵죠. 예, 어지러워요. 왜? 근데 저는 가격이 높낮이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많이 겪었던 네.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맑아졌냐면 주식이라는 게 기업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생산성인데 생산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화폐. 네. 화폐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네.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서브프라임을 네. 맞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주가지수가 2200에서 거의 뭐 9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이 화폐가 그때 이제 주식을 보면서 화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럼 결국은 이 화폐의 생산성, 화폐라는 게 지금의 화폐는 사실은 국가의 신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국가가 지금 같은 경우에 달러를, 미국에서 달러를 마구잡이로 돈을 막 찍어도 우리가 계속 달러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본질이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은 기업의 생산성. 네. 기업의 생산성이 있어야지만이 화폐 가치가 유지가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부도 가치, 네.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글로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도 엄청나게 빠르고 네. 화폐라는 게 서로 유동성이 그러니까 나에게 소중한 이유가 화폐가 네.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있는 건데 부동산에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래도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 간에 막 이동하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나는 거래 그러니까 기업이 결국은 네. 화폐로 연결이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 화폐의 그런 예.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 자 그런 예. 주주영님은 예. 어느 기업에 투자하고 계세요? 공격적으로 다른 얘기 하겠지만 예. 어디 좀 투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네. 제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네.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래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미래를 생각을 하는데 네.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저는 이렇게 개별 기업을 잘 분석을 하지 않아요. 좀 특이하죠. 네. 특이하게 제가 개별 기업을 분석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때 동안 이제 주식 투자를 쭉 하면서 개별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거는 이 기업이 분명히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냐면 지금에 있는 이 화폐 체제 안에서 결국은 돈이 어디로밖에 흡수될 수 밖에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집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사실은 IT 그러니까 전기전자 삼성전자의 네. 삼성전자라든지 뭐 언택트 전기차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쪽으로밖에 지금 돈이 약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약간 느낌이 네. 좀 있다랄까 전체 이제 산업 구조를 봤을 때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랑은 네.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왜요? 뭐가 달라졌죠? 과거에는 어땠냐면 화폐를 봤을 때 이 화폐 네. 가치가 어디서 나오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석유에서 나왔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어떻냐면 미국이 그때는 함부로 달러를 찍어낼 수가 없었거든요. 네. 왜 미국이 함부로 달러를 찍어낼 수 없었냐면 미국이 왜냐하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유럽이 서로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었던 맞아요. 상황이었는데 네, 맞아요. 만약에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버리면 다른 글로벌 투자자들이 왜 미국만 달러를 많이 찍지? 하고 저 화폐는 조금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되겠다. 또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엔화라든지 유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산했거든요. 경쟁 국가가 있는 거군요. 예,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가총액의 1위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네. 그다음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네. 것들인데 이러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경 없이 비즈니스가 되거든요. 맞아, 맞아. 지금 저희가 이제 같이 하는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쵸. 구글 자회사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거죠. 혹시 일본의 네. 제일 큰 회사는 혹시 작가님 아실까요? 뭐 전자 쪽에서 소니일 거고 아닌가? 도요타가 지금 시가총액 1위. 그리고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네. 자동차 산업이 대다수. 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명품 시장이 대다수.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술과 은행 같은 게 거의 네. 이제 대다수인 상황인데 그런 걸로 봤을 때 과연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뭔가? 그러니까 글로벌의 투자자들이라든지 글로벌 자산가들이 과연 어디에 투자할까? 미국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성장성이 있잖아요.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미국 주식만 계속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상대가 안 되거든요. 중국도 상대가 안 되고 유럽도 상대가 안 되고.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일본도 지겹도록 안 되고. 근데 참 저는 그런 산업 구조를 전체적으로 산업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가 참 뭔가 자랑스러운 게 비슷하죠. 우리나라 1, 2위가 네. IT잖아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예, 그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언택트. 그다음에 전기차. 전기차. 그다음 바이오.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한국이 다이나믹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코스피도 미국이 성장함에 따라서 분명히 여기에서 네. 뭔가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 있어요.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반도체, 2차 전지와 바이오와 인터넷 이런 것들에 이제 세계의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것도 그쪽을 위주로 봐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성장 쪽 투자를 보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그렇겠지만 지금 화폐량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의 주도로 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좀 힘든 사람들이 많, 자영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힘드신 분들이 만약에 경제라는 게 굉장히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이 신용이 디폴트가 나기 시작하면 그게 나비 효과처럼 전체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이 막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디폴트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1, 2 금융권이 아니라 4, 5 금융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부자들이라든 우리가 이제 자산가들이 돈을 만약에 은행에서 은행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 해서 돈을 이제 빼는 순간 경제가 순식간에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도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이 강력 이제 작정하고 돈을 풀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유럽도 서로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는데 그럼 통화량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도 상승하고 있는데 그럼 이 통화량을 과연 어떤 업종이 흡수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뭔가 미래지향적인 약간 그런 어디 이 산업을 과연 어떤 업종이 흡수할 것인가? 네. 이렇게 봤을 때 네. 이번에 삼성전자가 왜 240조를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뭐 전기차 이 정도.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억 대 자동차가 있는데 이걸 이제 다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반도체나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엄청난 대규모의 자금을 쏟아 부어도 그거를 다 흡수하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딱 산업표를 딱 보면은 바이오는 성장성이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가 좀 힘든 상황이고 뭐 예를 들어서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건설, 조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제 큰 수익을 냈던 그런 산업을 과연 막 몇백조를 이렇게 투입했을 때 그 정도의 어떤 것들을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금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좀 좋은, 더 좋은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스마트 부트 뭔가 가전제품이라든지 또 자율주행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는 아무리 돈을 활활 좀 태워도 뭐랄까 좀 충분히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어떤 성장성을 만들어내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산업 구조를 봤을 때 그래요. 산업 구조를 봤을 때 여기에서 과연 정말 돈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서 인력을 구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만한 산업이 뭘까. 이렇게 하면 아무리 봐도 반도체 말한 게 더 작으면서 더 용량이 많다든지 아니면 더 빠른 속도로 뭔가를 만들어내면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잖아요. 경쟁국을. 그쵸. 약간 그렇지 않을까. 가장 좋아하는 쪽은 반도체랑 전기차, 2차 전지 쪽이신 것 같네요. 전기차랑 그다음 반도체, 전기차, 그다음 언택트랑 바이오 쪽. 바이오까지 딱 그다음에 또 다른 게 있다면 이제 그린 에너지. 그린 에너지. 요즘에 워낙에 환경 문제에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이게 좋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좋은 만큼 이제 사실 반도체 빼고 뭐 전기차 는 테슬라는 뭐 예를 들면 많이 올랐고 2차 전지도 사실 뭐 조금 요즘 떨어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도 사실 굉장히 고가고 이런 시점에는 이제 어떻게 판단하죠? 그러니까 여기 돈이 몰리고 회사가 성장할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주가가 지금 어디까지 땡겼었느냐를 우리가 참 저는 사실은 코스피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뭔가 좀 억울한 느낌이 있어요. 뭐가 억울하냐면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더 많이 성장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애플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순자산 대비 주가 지수가 있는데 그게 PBR이 무려 40배.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1.8배거든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어우 답답할까 뭔가 너무 이거 한국이라고 너무 지금 코리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충분히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을 내는 규모로 봤을 때 뭐 애플이나 TSMC에 그렇게 막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코스피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반도체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작년에는 특별 배당을 포함했지만
특별 배당을 포함해서 배당도 꽤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배당을 주는 회사가 IT 회사가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애플도 배당이 없죠. 사실 거의 네. 없고 TSMC도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아마 반도 못 주는 네. 약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주식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미미하다. 미미하다. 너무 못 올랐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이제 굉장히 최근에 급락해서 3,050까지 쭉 갔다가 예. 지난주 금요일에 또 좀 폭등 가까이 하면서 예. 3,200대를 다시 이제 해보고 좀 했던데 예. 현재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시고 향후 전망 좋게 예. 보시는 건 알겠고 예. 과연 어디까지 사실은 제가 삼성전자에 네.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네. 저는 사실은 이걸 어떤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하면 삼성전자를 약간 꾸준히 사모으는 게 네. 얘기를 들었을 땐 쉬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그것도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맞아, 맞아. 이번에 보면 삼성전자가 거의 8만 원에서 7만 2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다시 반등을 했는데 네. 떨어질 때 엄청나게 무섭게 떨어지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D램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반도체가 이제 피크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막 뉴스에 나오면서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주식 투자를 20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네. 근데 그런 뉴스에 그래서 굉장히 제가 무덤덤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들으니까. 왜냐면 말이 너무 자주 바뀌거든요. 맞아요. 오를 때는 좋은 이야기 막 하고 예. 떨어질 때는 안 좋은 이야기 막 하고. 근데 중요한 건 결국은 실적인데 우리가 네. 시가총액 상위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으로 상위로 봤을 때 아까 이제 딱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지금 언택트라든지 전기차나 바이오는 많이 비싼 편이거든요. 네. 사실은 돈을 버는 비해서 시가총액을 봤을 때 좀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지 그럼 아는 기업이 뭐냐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봤던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이 회사는 시가총액 대비 지금 충분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네.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하락을 할 때 마진이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하락을 할수록 배당이 올라간다든지 네. 아니면 점점 이제 싸지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랑 포스코가 크게 지금 마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연 여기서 좀 더 성장성 있는 기업이 무엇이냐 네. 라고 봤을 때는 또 반도체가 반도체 나쁘지 않다. 삼성전자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네요. 지금 봤을 때 그냥 저는 이제 미래를 조금 더 생각을 하면 항상 그 스페이스X가 지금 왜 스타링크를 네. 계속해서 지금 구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상상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뭐 2만 개, 3만 개, 4만 개를 쏴서 지금 지구를 거의 와이파이 존으로 만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것도 먼 미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벌써 뭐 만 개 이상 이미 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와이파이 존이 정말 생긴다라고 하면은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나 페이스북, 테슬라는 뭐 더 크게 성장, 왜냐하면 시장이 더 커지잖아요. 네네. 사실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해외를 자주 못 나가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느끼는 게 와이파이 그렇죠. 해외에 가면 안 되는 곳이 없어요. 어디서 이렇게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네. 정말 그 왜 이렇게 느리지 할 정도로. 근데 그게 만약에 실행이 되면 그리고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실행이 되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상승하기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러다 미국이 폭락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미국이 한꺼번에 확 떨어지면 네. 뭐 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미국의 애플과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이런 퍼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경쟁자가 없어요. 그 경쟁자가 없다는 것은 시장을 더 뭔가 무자비하게 점유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 옛날에는 이 화폐를 기본적으로 석유와 연결을 해놨었는데 네. 지금의 시대에는 뭔가 이제 IT 기기 이러한 것들로 뭔가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관점에서 아, 중국의 지금 반도체를 못 만들게 하는 미국의 정책이 네.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굉장히 이제 자원화시키려는 반도체는 정말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예, 더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이제 주영님의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는 뭐 약간 사도 되는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꾸준히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관점이냐면 네. 사실은 저는 그 4, 5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때는 반도체라는 게 시장이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곧 중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금방 따라올 거라고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을 보니까 네. 미국 같은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중국을 반도체를 못 만들게 하고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정말 이제 소수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과거에는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샤오미라든지 중국의 뭐 이렇게 네. 스마트폰 만드는 네. 업체들이 이제 곧 따라올 것처럼 우리나라 맞아, 맞아. 지금 조선이나 철강을 따라오는 맞아, 것처럼 맞아. 그 얘기 많이 들렸어. 근데 요즘에 어떤 거냐면 친구들이 샤오미로 잠깐 썼다가 전부 다 애플이라든지 갤럭시로 다 바꾸더라고. 네네. 저는 그래서 왜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금방 바꿔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휴대폰이 이제 항상 휴대를 하기 때문에 네. 뭔가 떨어뜨린다든지 뭐 물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내구성? 내구성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뭐랄까 필수품처럼 되니까 그쵸, 그쵸.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뭔가 소비를 하는 걸 네.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결국은 최고로 잘 만드는 기업이 약간 독식할 수밖에 없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을 네. 만드는 기업이 계속해서 어떤 네. 그 시중의 통화량을 흡수해 가면서 왜냐면 이 산업이 발전을 하면 누가 봐도 돈이 된다. 라는 게 너무 상식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네.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대차는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네. 삼성전자랑 약간 비교를 하면 네. 뭐 아까 말씀 도요타도 있고 그쵸. BMW도 있고 네. 뭐 GM도 있고 그러니까 경쟁이 더 치열한 편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랑은 또 다른 게 반도체는 정말 그것들을 이제 고도로 굉장히 고도화된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쉽사리 이제 따라할 수가 없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러니까 경쟁자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따라할 수 있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좋게는 생각하시는 것 같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는 이제 전기차도 있고 네. 수소차도 있고 네. 그다음 자율주행도 앞으로 돼야 네. 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 기관에서 바뀌어야 되니까. 네.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반도체나 스마트폰이 훨씬 더 이제 두 개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세 번째 얘기했던 포스코는 좀 왜 매력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포스코를 매력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아까 전에 실적이 나오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업종 중에서 네. 지금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포스코. 근데 이제 철강은 아무래도 네. 조금 이제 성장성은 떨어지는 예, 관점이죠.